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함수가 무엇인지, 또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미 함수를 사용해 왔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함수를 직접 만들어 볼 건데, 미리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예제는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이 함수의 형식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비실용적이고 간단한 예제를 사용할 거고, 우리 수업의 끝머리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왔던 로그인 애플리케이션 기억나시죠? 거기에 함수를 적용해서 코드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먼저 할 거는 뭐냐면 화면에 A를 3개 출력하는 그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함수의 이름은 A3이에요. 그리고 A3 뒤에다가 이렇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하게 되면 요건 이제 함수가 되는 것이고 함수를 우리가 실행하는 거예요.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즉 A3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실행할 때 우리는 A3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하고 얘를 실행하면 이 파이썬은 A3이라는 함수를 찾아서 그 함수를 실행하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뜹니다. 에러는 뭐냐면 name a3 is not defined라고 되어 있죠. 즉 a3라고 하는 저 이름이 defined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제가 만든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a3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자, 우선 이건 약속입니다. def로 시작해요. 이건 아마 define의 약자일 건데요. define이라는 것은 정의한다라는 뜻이에요. define, define. 자, def. 뭘 정의하냐면 함수를 정의하는 거예요. 함수. 그 함수의 이름은,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함수의 이름은 a3예요.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콜론을 하면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 다음 행부터 나오는 내용은 함수의 본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들고 있는 a3라는 이 함수는 어떤 역할을 하는 함수를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화면에 a를 3번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코드를 쓰면 될까요? 이걸 쓰면 되죠. print aaa.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그러면 이제는 에러가 없어지고 a가 3개가 화면에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의 입장으로 우리가 돌아가 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파이썬이 동작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선 화면을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파이썬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파이썬 입장에서는 def라고 하는 이런 약속되어 있는 키워드가 등장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이제부터 함수가 정의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a3이 와요. 그러면 파이썬은 아, 이 함수의 이름은 a3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괄호는 일단 지금은 무시하시고 그리고 콜론이 오면 아, 이제부터 함수의 본문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줄부터는 이제 함수의 실제 본체가 되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이만큼이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같은 수준으로, 같은 폭으로 들여쓰기 된 부분 전체가 그 함수의 내용이 됩니다. 지금 물론 한 줄이지만 여러 줄인 경우에는 이렇게 들여쓰기가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구간 전체가 함수의 본문이 되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들여쓰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함수의 본문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뭐예요? print 그리고 요거는 a3개가 연속돼서 들어있는 문자열을 입력값으로 하는 print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그리고 들여쓰기가 끝났잖아요. 얘는 들여쓰기가 없으니까 이제 함수가 끝났다
함수의 본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파이썬은 그 다음 코드를 실행을 하기 시작하겠죠. 자, 그리고 A3이라고 하는 이 코드가 이렇게 나타나면 파이썬은 아직은 얘가 뭔지 몰라요. A3만 봐서는 제가 A3이라는 변수인지 A3이라는 함수인지 아직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이썬은 저 괄호로 인해서 A3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함수는 위에서 정의했던 A3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시키게 돼요. A3은 누군가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코드잖아요. 이 A3은 얘잖아요. 그러니까 이 A3 함수의 본문을 실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건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제부터는 A3이라고 하는 요것을 자, 요건 이제 한 줄로 바꿔버릴게요. 그냥 심플하게 A3이라는 함수를 제가 두 번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A3의 본문인 바로 이 코드가 두 번 실행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A3을 제가 한 번 더 실행하면 이렇게 AAA가 세 번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작성한 이 간단한 코드를 한번 음미해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상상력을 좀 발휘해 주셔야 돼요.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냐면 이 A3이라고 하는 이 함수의 본문이 굉장히 복잡한 코드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건 실용적이지 않잖아요. 그냥 요거 이렇게 할 바에는 뭐하러 이렇게 해요?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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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지. 그쵸? 그런데 우리가 A3이라는 함수를 굳이 만들어서 이렇게 실행하는 이유는 이 함수의 본문이 하나짜리 그렇게 이렇게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 뭐 수천 줄짜리고 굉장히 복잡하고 조금만 잘못되면 아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예, 그런 코드라고 간주했을 때 여러분이 한번 함수를 정의해 놓으면 언제든지 그 함수의 이름 뒤에다가 괄호만 붙이는 걸 통해서 그 함수를 실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함수의 본문이 천 줄짜리였다. 그런데 여러분이 함수를 쓰지 않았는데 그 코드를, 그 로직을 세 번 실행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천 줄짜리 코드를 세 번 copy and paste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면 한 번만 이렇게 천 줄짜리를 정의해 놓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는 걸로 그 천 줄짜리 코드를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재활용성이 높아지죠. 여기 있는 이 함수를 언제든지 호출하는 걸 통해서 기존에 정의한, 기존에 만들어 놓은 로직을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코드의 양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함수의 어떤 호출되는 이 이름만 보면 여기 있는 이 코드와 이 밑에 있는 이 코드,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코드들이 모두 동일한 로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가독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코드를 읽기 쉬워진다라는 거죠. 코드가 읽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파이썬 버전으로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요것을 이제 루비 버전으로 작성하고 이번 수업 마무리를 합시다. 자, 우선 저는 이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1.rb라는 루비 파일을 만들고요. 이걸 이제 루비화 시킬 건데요. 자, 루비도 파이썬처럼 함수를 호출할 때 def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합니다. 똑같고요. 이 뒤에 있는 요거는 필요 없어요. 루비는. 대신에 파이썬은 들여쓰기를 통해서 같은 코드를 그룹핑을 하는데 루비는 and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키워드를 써서 이 and와 함수의 정의부 사이에 있는 코드가
예, 그 함수의 본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프린트는 put로 바꾸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AA가 다 출력이 됐죠. 자, 어때요? 루비, 파이썬 서로 다른 언어지만 약간의 문법적 차이가 있을지언정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 또 함수의 기본적인 취지는 정확히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파이썬과 루비에서 함수를 정의하는 이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함수의 출력값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